내가 물어볼게. 나도 요즘 서러운데 어?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성남시에서 새로운 국민 눈높이 맞는 시책을 하는 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 저출산 극복은 국가 경제의 해상이라든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전액 시비로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권한을 남용해서 막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도 정부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이고 국가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100만 성남 시민이 선출한 시장이 있고 의회가 있고 자체 정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100만 성남 시민에게 약속한 성남시장의 공약입니다.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하도 거짓말도 많이 하고 공약을 어기다 보니까 주권자들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성남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성남시가 자체 예산으로 국가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있는 예산을 아끼고 쪼개서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것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지부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사회보장 확대 의무를 저버리고 복지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복지 후퇴부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끝까지 반대하면 우리 복지부는 후퇴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거라는 걸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